안녕하십니까. 스몰토크 TV입니다. 그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개불대전이 있었습니다. 개벤져스와 블라방과 개벤져스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 관전평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최고였던 개벤져스와 박선영 없는 블라방의 경기였었고요. 이 경기에 대해서 단적으로 나타내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배성재가 한 이야기인데, FC 개벤져스가 FC 바르셀로나로 보이는 매직입니다 라는 평 이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죠. 예, 이 경기 이전에 개불대전, 개벤져스와 블라방의 경기는 2승 2패로 아주 팽팽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4대1이라는 엄청난 스코어 차이로 개벤져스의 압승이었습니다. 김혜선 두골 넣었고요. 오나미, 이은영 한 골씩 넣어서 4득점 했고, 강소연 선수가 블라방에서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김승희 선수의 실책을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승 2패로 개벤져스 우세로 바뀌었습니다. 예, 어제 블라방에 새로운 두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한초인과 윤수연인데요. 둘다 트로트 가수입니다. 90년생, 88년생. 드디어 블라방에 90년생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한초인 선수가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첫 경기이기도 하고 해서 그 기대만큼은 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켜보자고요, 두 선수들. 네, 어제 블라방의 경기력에 대해서 상대편 감독이 평가한 게 있어요? 상대가 빌드업이 안 되니까 그냥 캑 때리잖아. 이런 겁니다. 상대 감독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블라방 큰일입니다. 그러면 각팀 관전표 한 개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벤져스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엄청난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개벤져스. 그리고 인생 경기를 보여줬어요. 김혜선 선수. 진짜 인생 경기였습니다. 공격, 수비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아깝게 경기 종료 직전에 슈팅이 골대 맞고 튕겨 나오면서 해트트릭은 무산됐지만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왜 10점 아니냐고? 10점은 지난번에 김보경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을 때 혼자서 네 골을 다 넣고 팀을 연장까지 이끌어가고 연장전에서 골든슛까지 넣는 골든골까지 넣는 그런 경기를 보였을 때 10점 만점 10점이에요. 김혜선 9점. 그리고 김승혜 선수 어제 김혜선에 가려서 그렇지 엄청난 축구력 보여줬습니다. 김승혜 선수가 자기 편 진영에서 상대 공격수의 공을 뺏어서 그를 드리블로 상대편 진영까지 끌고 가서 상대편 진영에 있는 자기 편 선수에게 패스를 기가 막히게 해줬습니다. 엄청났어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보여줬습니다. 김승희 선수가 강소연 선수한테 볼을 뺏겼죠. 그러면서 그게 실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나미 선수. 첫 골을 넣었는데 진짜 원어민 선수가 그것만큼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상대편 진영에서 아주 좋은 찬스가 왔었을 때 그거는 거의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원어민 선수가 아주 최고 수준이 아닐까 골대녀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민 선수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정적이라고까지도 제가 아주 안정적이다라는 평은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불안하지도 않았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특히 김승혜 선수와의 골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 공격수를 보는 것은 사실 허민 선수의 몫인데 그거를 제대로 간파를 못하고 김승혜 선수한테 볼을 연결해주면서 그게 실점으로 연결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김민경 선수는 존재감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존재감이 보다 필요하다. 제 욕심일 수도 있긴 있지만 그게 존재감이 보다 더 필요합니다. 김민경 선수. 그리고 이은영 선수. 골은 물론 넣었어요. 세컨볼 넣었긴 했지만 포지션에서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야가 이렇게 넓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나미 선수가 한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 커팅한 셈이 된 플레이도 좀 있었습니다. 아, 좀 아쉬워요. 이은영 선수. 그리고 이제 블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방이 상대 우승팀 감독이에요. 감독이. 백준 감독인데 뻥 축구를 합니다. 아까 조진인 감독이 하프타임 때평 보셨죠? 상대가 빌드업 못하니까 그냥 킥하잖아요. 이게 뻥 축구했다는 이야기예요. 블라방이. 아, 우승팀 감독의 팀이 맞습니까? 이건 아니지. 이런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골대녀에서 앞으로 뻥 축구 안 맥혀요. 어쩌다가 어쩌다 한두 골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이렇게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한초임 선수가 못한 건 아니에요. 센스도 있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작진에서 강제 거품이 됐어요. 이제 한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그리고 앞으로 한초임 선수가 블라방의 에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너무 뛰었어. 그러면서 지금 욕을 더 먹고 있어요. 한초임이. 자기가 뭐 축구 잘한다라고 박선영 이상으로 한다. 박선영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혼자서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제작진이 너무 뛰어가지고 지금 강제 거품이 돼서 욕 바가지로 더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 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지켜보자고요. 팀 선수. 그리고 안혜경 선수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아이미 선수도 조금 그런데 반응 속도하고 이게 아이미 선수도 그런데 반응 속도가 좀 떨어졌어요. 집중력도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반응 속도가 좀 떨어져서 이게 상대가 잘하긴 잘했는데 과연 사실점인 할 경기였나라는 의문점은 사실 좀 듭니다. 반응 속도하고 집중력 둘다좀 떨어졌어요.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안혜경 선수. 그리고 강소윤 선수가 집중력은 좋아요. 그래서 집중력으로 이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골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뭔가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건 상당히 좋은데 그러나 기술은 상당히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강소윤 선수 숙제입니다. 그리고 박가령 선수 들어온 지좀 됐는데 아직도 계속 뻥 축구예요. 그냥 공이 오면 계속 어디 상대편 진영에 차기에만 급급해요. 또 이제 합류한 지가 좀 됐으니까 공을 잡을 것 같거나 본인한테 공이 오면은 넥스트 플레이를 좀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계속 뻥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블라방의 현실입니다. 아, 그리고 윤수현 선수 이제 신입인데 부상 소식 없었어요. 그런데 출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뭐라 이렇게 논평할 수가 없겠습니다. 뭐 다음 경기를 기대해 볼 수가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전 시간은 길지만 논평할 플레이가 없었어요. 최은 선수. 아, 걱정입니다. 아, 블라방 지금 걱정이에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쨌든 거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지만 한초임 선수가 본인의 폼을 조금 골대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강소윤 선수도 이에 맞춰서 이 듀오가 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안혜경 선수도 이래선 안 돼요. 집중력하고 반응 속도 좀 높여야 됩니다. 예, 몇 가지 관건이 있어요. 박 없는 박선영 없는 블라방이 과연 뻥 축구를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한초임은 큰 숙제입니다. 블라방 입장에서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개벤져스 진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런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예, 6강이 모두 결정이 났습니다. 슈퍼리그 우승팀 액션스타 부전승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구적장신 발라드림 월드클래스 탑걸 개벤져스까지 결정이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